네, 우리 카페 24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삼정 박 대표입니다. 자, 카페 24가 최근에 2영업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락 움직임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이 카페24에서 돈을 벌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소소하게 용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특별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특별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 박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힘 또는 화이팅 이런 식으로 응원 댓글들 좀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24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날에는 약8%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자, 오늘은 약1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5월 8일 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적 공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적 계속 사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다 흑자 전환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매출액도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게다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전원사채 등 발행 현황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1월 16일 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은 게 있긴 한데, 자, 이거 어디서 받았냐? 자, 구글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로부터 받은 이유, 유튜브 쇼핑 때문이죠. 자, 요거 론칭하려고 이제 구글에서 투자한 거예요. 자, 이거 말고는 뭐 우발부채나 이런 나쁜 내용 없고요. 최대 주주의 주식 담보 대출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만기 연장 잘 됐고요. 10월까지 만기 연장돼서 당분간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이 카페24 검색을 해보시면 딱히 악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급락들, 악재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점 가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면은, 현재 외인은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다시 한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하락 왜 나온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따라서 팔다가 패닉셀 나온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토론방 가보시면 뭐이 종목 끝났다 도망쳐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누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게 항상 개인들은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돈 벌려면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공포에 사서 환희 때 팔아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개미들 반대로 하시면 충분한 돈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 카페24 딱요 부근 현재 딱 가격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000원에서 3만 원 딱이 부근이 1차적인 대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웬만하면 이 구간 깨지 않고 회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가 보시면 이 구간 깨지 않고 아래꼬리 말아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구간은 좀 단단하게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만일 주가가 빠지더라도 27,000원 여기까지는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각이 빠진다? 1차적으로 여기서 비중 10% 정도 추가매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진다. 21,000원에서 비중 30% 더 태우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한 개도 없이 반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금방 수익으로 전환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단 하나도 없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순 수급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단히 홀딩하시면 충분히 수익 벌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소소하게 용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 한개 준비했다고요. 자, 바로 한번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비공개 특별 종목, 이번 주 내로 단기 급등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목명은 제가 급등 후에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거 자료로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자, 실제로 올라간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자, 만약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다, 혹은 이 종목이 궁금하다, 난 매수는 안할 건데 종목은 궁금해, 이런 분들 상관없어요.
모두 다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이쪽 번호로 여러분들 특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공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 잡아가신 다음에 단기 급등으로 좀 수익 챙겨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 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시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